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선거비용을 거론하며 안철수 후보의 대선 완주 의지를 거론한 것을 두고 국민의당은 당대표의 그 가벼운 입은 좀 닫아주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반드시 대선을 완주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단일화 생각도 않는다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다른 당의 살림살이까지 관여하기 시작했다며 이준석 당대표는 본인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쌈짓돈이라도 국민의당 선거비용에 보태줄 것이 아니라면 남의당 광고 집행을 대선 완주 가능성에 연결하는 궤변은 그만두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대선 완주가 얼마나 초조하고 무섭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입에 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대선 완주와 필승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본인 지분 하나도 없는 다른 당의 선거비용 걱정할 시간에 토론이 무서워 피해 다니는 국민의힘 후보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당대표의 그 가벼운 입은 좀 닫아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홍경희 대변인도 안철수의 마지노선은 3월 9일이라며 단일화 없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온라인 광고 계약도 했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대선을 반드시 완주한다고 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번 주 각 당이 온라인 광고 계약을 한다. 계약 규모는 당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가 60억 원이다며 계약한 당은 완주 의지가 있고 계약을 안 한 당은 완주의 의지가 낮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지금 상황에서 지난 선거처럼 400억 원대 지출을 하는 건 상당한 모험이라며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